기다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방학이야. 사막의 나라 이집트로 갈 거예요. 이집트에서 고대 유물도 보고 관도 보고 와 완전 신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자 버스 타고 갈 거요. 오케이. 자 여러분 출발하실 준비 됐나요? 네. 근데 사람이 두 명밖에 없나요? 아, 저 탈 거예요. 저 안전벨트 기본적으로 매셔야죠. 차에 타시면.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막의 나라 이집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역시 더울 때는 사막이죠. 이번 여행에선 이집트의 역사를 아주 깊게 알아볼 거예요. 가능하면 아주 비싼 유물도 찾고 싶네요. 우리는 며칠 동안 여기 지내면서 아주 미스테리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 고대 무덤도 탐험할 거랍니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요? 네. 자 먼저 우리는 유물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모래 함정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네.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래 속으로 떨어지면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한답니다. 네, 근데 세 명밖에 없어요? 아무도 꺼내줄 수 없어요. 그냥 끝인 거죠. 자, 모래함정을 통과해 볼까요? 네. 모래함정 조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다른 친구들은? 오케이, 한 명 더. 오예, 다들 잘하는데. 어? 어, 텔레포트를 쓰는군요. 아, 어, 잘했어요. 야. 친구들이 좀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여러분들. 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자, 자. 자, 이제 유물을 한번 지켜봐. 좀 찾아볼 거예요. 네. 유물은 여기 군데군데 있는 모래더미 속에 있답니다. 오. 사막이라 좀 덥긴 하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찾아보세요. 다섯 개요, 다섯 개. 어, 하나 찾았다. 오케이. 자, 또 반대쪽으로 뛰어! 뛰어! 헥헥헥 아직 네 개를 더 찾아야 돼요. 오, 오 왕관을 찾았군. 왕관을 찾았네요. 훌륭해요. 오, 오, 오케이 두 개를 찾았군요. 아려는 오, 아려가 세 개를 오 잘했어요. 우리는 총 다섯 개의 유물을 찾았습니다. 예. 자, 자 모두 저한테 주세요. 그건 모두 제 겁니다. 감사해요. 모두 수고했어요. 아, 미신이긴 하지만 이 중 한 친구가 찾은 유물은 아려 거는 저주받은 물건인데 뭐 그냥 챙겨가도 별일 없겠죠. 아니 뭐, 그거 챙겨가도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 미신이잖아요. 진짜 괜찮은 미신이라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은 거 맞나? 닌자. 이런 모래 폭풍이 오고 있어요. 네! 아 이런 모래 폭풍이 오면 더 이상 탐사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자 모두들 일단 캠프로 돌아갑시다. 네. 으이차. 조심해요.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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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친구들은? 한 명은 저기 있고 한 명은 또 저기 있네. 가운데로 좀 모여보세요 친구들. 텐트 위에 올라가지 말고 가운데로 모여보세요. 한 친구가 안 왔잖아. 여기 왔구나. 좋아요 친구들. 일단 모래폭풍이 사라질 때까지는 캠프에서 네. 만난 걸 먹든지 쉬든지 하자고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친구야 맛있는 거 가져왔어? 뭐야. 유령인가? 여러분 유령이 나타났어요. 어서 피해요. 유령이 나타났어요. 친구야. 유령. 나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이래. 젠장 가자 고추수 삼자 여기도 올라. 오케이 나무 안돼 친구야 빨리 여기로. 오 뭐야 얘 여기 못 오잖아. 하하 외롱 여기는 못 오는데. 여기 완전 꿀자리구만. 하 우리 다 같이 여기 있으면 돼. 너무 꿀자리를 너무 빨리 찾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 야 일로 와봐. 벽만 보고 있는데. 온다. 이 괴물 일로 와봐. 가. 너 완전 느리잖아. 일로 와보시라고요. 어? 눈 봐. 눈 살벌한 거 봐. 오 눈이 반짝. 오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야 따라와봐. 개구리 같아. 에휴 일로 오세요. 자 우리 괴물 학생 일로 오세요. 지금 모래 폭풍이 오고 있으니 텐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야, 근데 유령을 그렇게 농락해도 돼? 네, 당연하죠. 아, 그리고... 아니, 저기 우리 괴물 유령 학생 텐트 안으로 들어가라니까. 아, 유령을 나한테 내려오면 나한테 내려오면 어떡해. 야야 나 움직여야 되잖아. 유령을 나한테 내려오면 어떡해. 움직이세요 좀 이제. 야 안돼. 안돼 안돼. 아우 아프잖아요. 아, 유령을 왜 나한테 내려오면 그래. 어떡합니까. 야, 유령 열받았어 지금. 열받았다고요? 그래 열받을 일이 없는데. 계속 놀려가지고 유령 열받았어. 아니에요. 맞아. 얘들아 거기서 어그러져 끌어줘. 나 피가 너무 없어. 아료가. 아료가 잡혀버렸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동네 사람들 아료가 잡혀버렸어요. 어떡하죠? 여기 어디예요? 친구들이 아료를 구해줘야 돼요. 여기 어디냐고요? 아 큰일이다. 여러분 빨리 가서 우리 아래를 구해주자고요. 살려줘요. 여기가 어딘데요? 빨리 무덤으로 가서 아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살려줘요. 과연 친구들이 아래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살려줘. 친구들이 아래를 구출했어요. 우와.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거기 들어간 거니 아래야?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진짜 모르겠어. 네가 어떻게 거기 들어간 건지. 이게 뭐지? 여러분 일단 오늘은 밤도 늦었으니 그만하고 캠프로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네. 내일 낮에 다시 오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친구가 죽었어. 친구야 조심하지. 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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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대. 그런데 응? 누군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전 텔레포트해서 갈 테니까. 예? 님들은 알아서 오세요. 예? 전 그만 안녕. 괴물이다. 친구가 죽었어요. 안돼. 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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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대. 얘들아 빨리 뛰어. 점프 앤 점프 앤 점프 앤 점프 앤 점프. 호.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당연하죠. 뭐 이상한 일은 항상 생기는 거랍니다. 자 오늘은 늦었으니 그만 자고 네. 내일 다시 무덤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굿나잇. 굿나잇. 자야지. 바로 굿모닝 에브리원. 아 예? 이집트에서는 해가 빨리 지고 빨리 뜬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1초 만에 지고 1초 만에 뜬다. 네네네 이집트에서는 그래요. 자 굿모닝 에브리원. 네. 어젯밤에 이상한 그 친구는 이제 말끔하게 사라진 것 같네요. 안네. 아 오늘은 부디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탐사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요. 아 자 오케이. 자 모두들 출발 준비 되셨죠? 네. 자 이제 가볼까요? 네. 자 빨리 무덤으로 갈게요. 예. 자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 저는 텔레포트 합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가야 텔레포트 되는 거면서. 빨리 와. 자. 빨리 오세요. 거참 저 사람 맨날 텔레포트야. 하. 하. 컨셉이야 컨셉. 어디 보자. 어디로 가야지? 왼쪽이 비밀의 문입니다. 여기 있네. 빨리 오세요. 아료가 제일 늦었어요. 빨리 와요. 아 너무해요. 자 어제랑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니까요. 어제랑 똑같은데 분명히 여기에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니까. 참 도대체 비밀 통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비밀 잠깐만. 네? 이거 무슨 소리지? 네? 뭐야 유령이야! 도망가! 친구가 또 죽었어. 친구가 너무 놀래서 죽었어. 빨리 죽으러 나가자 여러분. 빨리 죽으러. 네, 네 알겠어요. 빨리 죽으러. 나 텔레포트 탈 테니까 빨리 죽으러 가. 이런 어떡할 거야? 문이 길이 막혀버렸어. 문이. 아무래도 우리 갇혀버린 것 같아. 아 여기 무덤인데 무덤에 갇히다니. 안돼. 아무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저주받은 건가? 아까 보니까 돌로 만든 관 안에 무슨 구멍이 있었어. 아 진짜요? 우린 여기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잖아. 네. 이제 그 구멍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네.
빨리 가자 얘들아. 네 알겠어요. 아 진짜. 자 빨리 그 구멍으로. 구멍으로 야! 여기가 어디야? 어? 친구들 빨리 와. 왔어요. 아니 근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 느낌이 여기 수상해. 온통 함정들로 가득 찼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함정이 많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반대편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저건 분명 보물이야. 보물. 아싸 서두르자. 가서 보물을 털자고 얘들아. 아, 네 털자고요 그거를. 털자. 부자가 되려는 거요? 조심해야 돼. 여기 아주 민감해. 당신이 오세요. 난 텔레포트잖아. 친구 한 명. 거기 활이 있어. 조심해야 돼. 친구 또 죽었어. 나 혼자 남았어요. 이건 바로 여기야. 바로 이거였어. 그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보물. 그 네. 보물이 바로 이거야. 우리가 찾은 거라고. 네. 아레야. 네. 와. 자, 이 보물은 우리 여행을 더 값어치 있게 해줄 거야. 자, 이 보물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연두색. 그냥 놔두겠다고 하는 생각은 붉은색을 눌러. 그걸 눌렀어? 네. 아, 그래요. 가져가시 우리 갑시다. 것이 아니죠. 네. 놔두고 가자고요. 네. 자 그럼 여기를 빠져나가요. 네 빨리 가요. 조심해. 뒤에 큰 대왕마귀가 굴러가고 있어. 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네 알겠어요. 빨리 뛰어. 조심해. 뒤쪽에 빨리. 큰 대왕마귀가 굴러. 대왕마귀. 네 알겠어요. 대왕마귀 나는 텔레포트 대왕마귀. 네. 빨리 사다리로 올라가. 사다리로.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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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어때 어때 대왕마귀에 어때. 깔리면 오리증어가 된단 말이야. 네. 아. 우리 왔어요. 겨우 탈출했네. 그니까요. 난 텔레포트 하는데 너무 힘들어. 더워서 그런지 텔레포트도 너무 힘들어. 그니까요. 보물 아까워 죽겠네. 아 진짜 보물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아 이제 모든 탐사 활동도 끝났어. 네. 누구지? 누구지? 아니 왜 여기 나타난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들아. 그동안 내가 인간들을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네.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건 모두 나의 유물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허나 너희들은 나의 유물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걸 보니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나 싶더라고. 그 부분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과한다. 네. 그럼 저희들 이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저희 가도 되죠? 물론이지. 하지만 네? 두 번 다시 내 비밀의 장소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그만 가봐라. 네 빨리 가요. 빨리. 여러분 오늘은 여름방학이라 사막의 나라 이집트로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보물을 찾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보물은 저에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약 그것을 가져가게 된다면 나쁜 엔딩, 배드 엔딩이 나오고요. 거기서 그걸 가져가지 않는다면 해피 엔딩이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 여러분 저는 이게 연습하려고 제가 5번 플레이했거든요. 그 괴물한테 계속 놀리다가 5번 다 잡혔어요. 아 역시 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랑 구독 좋아요 이 즐거운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전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